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짝퉁 내각제 주장한 안철수 국힘 당권 도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가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 당권 도전 질문에 역할이 있다면 마다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이 당권을 준비해 온 거죠. 네, 그런데 안철수가 이 당권을 염두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고, 이게 지난 과거 2017년 기사인데요. 그런데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이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2022년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분권형 대통령제지, 제왕적 대통령제, 이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으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을 하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일본식으로 결국에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될수 있는 그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쓴 거죠. 네, 그런 유사한 짝퉁 내각제를 전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 짝퉁 내각제, 국민들이 이거 뭣도 모르고 지금 뭐 그냥 대통령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제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실권을 내각 수상이 갖게 되는 거죠. 내각의 총리 수상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유사 내각제다.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유사내각제, 짝퉁내각제다.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우리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어요. 머니투데이에 이재명 나도 모르는 안철수 내각제 단일화 제안 사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의 내각제 단일화 제안. 그냥 안철수는 이때도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뭐 일본식으로 천황이 없고 영국식으로 여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상징적인 존재를 내세우려면은 대통령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고 실권을 완전 총리 수상이 쥐고 그들이 모든 것을 내각에서 구성해서 권력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이게 이제 올해 1월 14일에 나온 기사죠. 속보로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안철수가 추구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주호영이 이때 이것을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2017년인데, 이때 바른정당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뭔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때도 분권형 대통령제, 또 연관이 되죠. 네, 이러한 그림이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주호영이 또 원내대표,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이때도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그 딴지일보라는 이 신문, 이 신문에서 보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산의 장제원이, 대구의 주호영이, 울산의 김기현이, 강원의 권성동이, 충청의 정진석, 수도권의 안철수, 이러한 자들이 상징적인 대통령 하에 결국에는 돌아가며 총리를 맡아 실권을 행사하는 일본식 내각제를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개연성이 되게 많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힘당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동연이 이재명과 합의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이제 이 짝퉁 내각제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짝퉁 내각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